오늘 정작 중요한 사람이 안 왔네? 누구? 미신님. 미신님은 무슨 일 하세요? 미신님 지금 제조. 제조? 제조에서. 내가 일 무조건 하라 해서 지금 자리 나는 대로 일하고 계셔. 고양이 옷이 좀 특이하다. 아, 예. 한복 같은 거네. 그러게. 그 머리 잘랐네요. 미국 가기 전에 짜는 거 아니야? 그치. 미국 가면 머리 자르기 비싸니까. 겉옷도 좀 연미복 같은데? 응? 겉옷도 연미복 같은데? 이거? 어. 아니 이거 그냥 가디건인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었어. 그 좀 뭐 다른 얘기인데요. 그 스플 그 소개시켜준다는 거 어.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한다며? 아니 그 남자분. 아 그거? 어. 연락처를 줄까? 근데 어차피 그분 그 상담받으시는 분 아니라 했죠. 지금 집단한 친구야. 그럼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연락처 주고받아서 알아서 만나면 되는 건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 연락처 물어볼게. 아이씨, 긴장되네. 어떤 게 긴장되는데? 내가 소개팅 해주기로 했거든. 어떤 사람인지 나 아무래서? 집단 상담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단한 친구. 그래가지고 긴장이 돼. 뭐 만나면 되지. 어떤 게 긴장되는데? 이상할까봐?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에 좀 상담을 한다고 하면 중재자라도 있잖아요. 스프리라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상담한 사람이 아니니까 스프한테 뭔가 중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딱 만났는데 뭐 아닌 것 같으면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소개팅이라는 그 형식 자체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해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전부터 긴장되나? 해봤어? 언제 해봤냐? 뭐 아직 소개도 안 받았는데 뭐 벌써 긴장이 돼. 그래서 큰일이 요즘엔 뭐 괜찮았죠? 마음이나 몸이나? 네. 근데 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어요. 실업급여 잘 받고 있고? 네, 실업급여 잘 신청했고. 잘. 언제까지 받아? 4월에서 5월? 그 다음에는 좀 뭐 하게? 그걸 아직 좀 못 결정했어요. 못 결정했어? 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그 시민단체 회계, 정당, 그 전에 뭐였지? 그 전에는 케이터링. 근데 케이터링에서 또 사모 쪽을 하긴 했는데. 케이터링? 그게 뭐야? 그 출장 뷔페에서. 그래서 주방 일도 하면서 했는데, 그걸 가장 오래 했고, 6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딱히 경력을 쓸 때 일관된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좀 경력이 일관되지 않네. 뭔가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싶어서 오는 그런 게 좀 있죠. 다음에 무슨 일을 구해야 되나? 이게 다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일을 했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학원에 다니는 게 나으려나? 뭐 아니면 뭐 하늘 아예 잡고 배워야 되나? 근데 또 뭘 배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게 드는 거. 프로그래밍. 요즘에 무조건 프로그래밍이야. 코딩? 와 진짜 그거 책 한번 봤는데 너무 토할 것 같던데. 아 그래? 안 맞아?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난 이거 안 맞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얘기했더니 다들 똑같은 감각으로 한 반년 8개월 죽어라 머리를 박았더니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구나.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코딩을 좀 배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건데. 서비스 기획? 네, 뭐냐면 요즘은 어플 관련된 사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플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걸 코딩하는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개발자하고 디자이너한테 너희들 이러이런 거 해야 돼, 이러이렇게 맞춰야 돼라고 기획, 전체적으로 다 기획하는 사람이 쓰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따로 분업이 되어 있어? 보통 회사에서 그냥 그런 추진 팀장이 그런 일을 하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사에 있는 분야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기획 직무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전문가의 영역인? 그래가지고 좀 멀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신입은 안 뽑는데요, 이분이.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처럼 이 일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데 경력, 실질적인 직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어플이나 이런 좀 유명한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써봤는데 서비스 기획자나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기획을 지원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점이 좀 불편하고 이런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것들을 쓰면 이게 경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션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노션은 뭐야? 노션이라고 약간 되게 좀 비즈니스 블로그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쓰는 블로그 같은 거에 되게 막 한국말도 여러 개 있고, 자기 포트폴리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용도로 쓰는,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실질적인 직무 경력은 없어도 아 얘가 아예 초짜는 아니구나, 이걸로 보통 그걸 판가름할 때 그 여부로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좀 찾아보고, 막 경력자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배워. 맞아.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배워야 돼. 이걸 진짜 한다. 그걸 하고 그걸 일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낫지. 그것만 하면은 무시당하지 나중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만 하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느 회사에 이제 그 부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런 부서로. 네. 포지션이 있는 거죠, 회사들이. 아, 참 직업 찾는 게 어려워. 그치? 그러니까요. 진짜 상담하면서 내담자들 직업 찾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그리고 딱 뭔가 이 일이 내일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없는 게 가장 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왜 이쯤 이렇게 10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 이게 내일이구나 확신이 드는 게 뭐지? 그냥 이건 내 특성인가 싶기도 해요. 맞아. 내가 봐도 또 코야님은 무슨 일이든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무슨 일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좀 이게 좀 재주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진짜 인생 날로 먹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야님 같은 사람이 진짜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일을 못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깨작깨작 할 줄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특출난 게 없어. 이러면 진짜 어려워져 인생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되게 억울했거든요. 나는 왜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을까가 진짜 억울했는데, 그 주변에 약간 뭐 분야 하나 굵직하게 잡고 그 분야에 되게 인정받으면서 촉행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그래서 너희가 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 나름대로 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나한테 너무 이 길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래서 내가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 밀려나게 되면 나는 그대로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걸까 봐 되게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든다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 말 듣고 난 뒤부터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안 하겠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래. 그래도 조금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내면 내려와서 농사 지어 같이. 농사 좋죠. 어쨌든 좀 공동체 커지면 거기서 사무실에서 사람들 안내할 스태프들 필요하거든. 코야 잘할 것 같아. 지역은 어디 생각하고 있니? 지역? 모르겠어. 땅 좀 알아봐라. 지역이 중요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뭐 윤곽이 좀 잡힌 게 있나 해서.
여기 옆에 건물 산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건물 사는 건 아니고 누가 건물을 지으신다고 해서 네.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건물 처음부터 짓는 거면 2년은 걸리겠네요. 아니야. 5층짜리 건물 6개월이면 돼요. 아 그래요? 어. 그렇게 건물이 빨리 지어져요? 빨리 올라가. 기술이 좋아져서. 아파트도 아닌데. 아파트도 1년 좀 되면 다 됐더라고. 그렇게 빨리 걸려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입학할 때는 옆에 작은 4층짜리 아파트 단지였던 곳이 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재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6년 내내 재개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수업하다가 창고 보면 공사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완공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몇 년씩 걸리는 줄 알았어. 동호인님 지난주 집단 끝나고 좀 어땠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어른들한테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막 그 말 듣고 나서 안 무서웠던 건 처음이라서. 어. 좋네. 본인이 욕한 거네. 일단 뭔가 일단 제가 욕을 하라는 게 욕을 막 하라는 게 이제 그 내가 이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중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욕을 필요할 때 누구를 따르는 게 맞고 근데 그걸 욕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나를 제일 잘 표현을 하면 된다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랑 행동이 다르니까 그게 눈에 대어 그러면 지난주에 그때 다 같이 다들 막 욕을 하라 이렇게 말하라 잘 소리라도 쳐라 이렇게 할 때 되게 엄청 뭔가 참는 듯한 느낌으로 울었잖아요. 눈도 질끈 감기도 하고 그때 좀 감정은 어떤 거였어요? 울고 싶지 않았어요. 참고 싶었고 울었을 때 약간 제 말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이 걱정을 하면 제가 울었을 때 그 분위기가 그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다는 건 조금 그런 건가? 잘해내고 싶은 거인 건가요? 그냥 제가 일단 어리니까 그걸 받았을 때 저는 아직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싫었어. 어리게 보는 게 싫었다고? 응.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난 어리게 안 보인다. 우리 아들이랑 아들도 어렸거든. 난 그 동민이 좀 어려워. 되게 똑같아 그냥. 우리 코야나 루카도 나보다 어리거든. 근데 뭐 구별이 잘 안 되지? 어? 친구 같아.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 그래서 어리게는 안 보이는데 이해는 돼.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
하는 상황이 왜 없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못 봤어? 많지. 어. 너무 많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으면 친한 사람들이 싸우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친한 사람들이랑 싸울 때 이제 완전 원래 아예 남이 아니니까 좀 더 그지 그때 우리랑 그때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냐고? 아니 무분별하게 욕을 하는 건 별로 안 좋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화난다고 그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 그렇죠. 하지만 할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왜냐면 그쪽에서도 너무 무례하게 하면 내가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욕하는 욕은 꼭 해줘야지. 운전하다가 이 개새끼야! 방학했나? 이제? 조금씩을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요즘 보통 2월, 3월 이쯤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고 방학 그 겨울 방학을 쭉 이제 그러고서 바로 북한. 이 경기도 학교들이 그러더라고. 경기도 학교들이 학제가 좀 바뀌었어 어릴 때랑. 이게 학교장 대량이라서. 근데 서울 학교들은 2월에 또 학교를 가. 2월에 졸업식하고 경기도 학교들은 1월에 다 끝내더라고. 교육청이 달라서. 그리고 학교장 대량이야. 그렇지. 학생들 뭐 2월에 나와서 뭐 수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언제부터? 거 가는 거예요? 2월 25일. 토요일이에요. 이게 주말이라는 기념이 이제 2주에 한 번씩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2월 25일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네. 아니 꼭 2주에 한 번 나올 때 뭐 친구들 집도 가고 그래. 네. 자꾸 집에 오지 마. 아, 그래요? 집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 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그, 거기 셔틀버스를, 이제 토마토스가 있어요. 서울로? 네. 그래서 올라오면서 각 지역마다 애들이 내리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내려가지고 걔네들이 돌고. 그렇지, 그렇지야. 그래. 그거 보니까 전국에 친구가 생기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랑 3년을 같이 살아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친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그 얘네들이랑 3년을 지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좀. 아니 평생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친구 할 거야. 얘 군대랑 비슷하거든. 아. 군대도 제대하면 한 10년 정도는 친하면 가끔 연락하는데. 아무튼 3년 남았다. 어른 될 때까지. 그치? 3년 후에는 동구이님이 자기 인생 살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루카님이나 코야님은 일찍부터 부모님 그늘 벗어나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집단 올 때마다 두고 살 물어봐 좀. 저 루카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오늘 귀신이 많아서 오늘 어떤지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 지하철을 반대로 타가지고 저도 하필 늦었잖아요. 열심히 오고 있는데 혹시 뭐 무슨 일 있나 이러고 밴드를 열어봤더니 안 온다고 봤을 때 좀 약간 그럴 줄 알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걸 확인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유카님은 좀 어땠는데? 지난주 미슐린 보면서? 미슐린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등급 얘기하다가 쪽팔리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좀 그렇다 좀 이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지난해 그때 나무님이 엄청 막 이렇게 갈등하면서 동금이도 몰아붙이고 좀 저는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나무님이 좀 조금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미셸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두고 그냥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대체 약간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 이용해 먹는 느낌. 무책임 보이고 엄마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아니 합격한 것 좀 얘기해. 저 그렇다. 물리치료 면허 합격했거든요. 이만. 네, 3년 동안 되게 좀 3년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 끝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가고 싶어서 간 거긴 한데 진짜 왜냐면은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도와줄 사람들이 없고 제가 알아서 다 해야 하니까 되게 혼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단에서도 엄청 지지받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집단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말이 되게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단이?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큰아빠한테 연락이 막 화내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집에 오라고 약간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소리가 크진 않은데 윽박 지르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고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집단 갈 생각하면 그냥 좀 그게 집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진짜 집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뼈 생각나고 나무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럼 큰아버지는 너 뭐 이렇게 연락도 없고 안 오냐 이런 대체 너는 말 표현은 네. 그런데 짜증 내고 화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오빠랑 연락을 하냐 아빠랑 연락을 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길래 오빠랑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연락받기 지난주쯤에 연락이 와서 친오빠? 네. 오빠랑 연락한다 연락 받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막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찌됐든 화를 내고 뭐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부천인가 강서구 쪽에서 무슨 경보 재난 문자로 저희 아빠랑 동명이인이신 분이 인상착의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뭐 그런 재난 경보로 뭐 격리 중인데 뭐 탈출했다 이런 그런 내용 때문에 오빠한테는 그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근데 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좀 이상해 사람들이. 난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어떤 마음이? 그 순간 정신병이 오셨나? 왜냐하지 아니 뭐 지가 어렸을 때 좀 돌봐줬다고. 아니 부모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가 부모도 아니고 아 난 이해가 잘 안 돼. 잘 살아 있구나 이러면 참 다행이다 이러면 되지 뭘 와라 가라. 그러니까요. 지가 동생 걱정되면 죽었으면 지가 정리 치러주면 되지. 그냥 비난받으면 힘드니까 비난받지 않을 정도만 그냥 대충 하고 마음 쓰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랑 이제 2월부터 같이 지낼 것 같거든요. 새로 구한 집에서. 근데
1년 후면 아마도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혼주석에 크롭바를 안 차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같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동시 입장에 동시 입장 혼주석 없애고 그냥 동시 어! 직업의 혼주야. 동시 입장 요즘 많이 해. 괜찮더라고. 네가 안 줘라. 내가? 어. 저만한 딸이 있다고? 야, 야 나보다 네가 어울리지. 어? 둘이 같이 왔어요. 어? 둘이 같이 왔어요. 두 명은 있어요. 아우 결혼식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럼 파티만 하자. 파티만. 진짜 파티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신랑 측에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결혼할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동시 입장하고 혼주서 만들지 않고 좀 새로운 분이 거기 뭐 종교가 있나? 어머니는 엄청 개신교 신자라고. 그래서 뭐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대? 그런 얘기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신세대식으로 해. 요즘 그렇게 많이 해 진짜. 어. 아니 오빠는 그럼 결혼식 어떻게 했어? 오빠요? 어. 오빠는 옛날에 15년 전쯤 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오빠랑 저랑 좀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매긴 한데 오빠는 좀 큰 집에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빠는 그럼 큰아버지랑 좀 뭐가 있어?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저랑 많이 달라요. 엄마 아빠한테도 어찌됐든 뭐 7살까지는 좀 유복하게 잘 지냈고 그리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싸울 때마다 큰엄마 큰오빠한테 연락하고 그랬었대요. 어릴 때 도움 요청하고. 저를 대한 거랑 오빠를 대한 거랑 많이 달라요. 오빠도 근데 다 커서 한 얘기지만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뭘 몰라?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오빠 결혼식에는 큰아버지, 큰엄마가 혼주석에 계셨어? 네. 근데 오빠랑 왜 안 친해지는 거야? 오빠랑 왜 안 친하냐면 오빠한테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았어. 좀 심하게 맞았어. 지금은 그래도 뭐 대면대면하게 이제 다 컸으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연락오면 잘 있네 이 정도는 하는데 엄마 오빠 생각하면 좀 안전한 기분을 세언니랑 친하잖아. 세언니 때문에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었으면 그냥 따로 잘 살았을 텐데. 오빠분이 결혼 잘 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또 결혼 형태가 되게 요즘 다양해져가지고 뭐 고민 안 해도 돼. 그리고 뭐 없으면 없이 하는 거지 뭐.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도 되나? 나 진짜 마음속엔 죽었거든요. 저한테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해서 부모님도. 하여튼 결혼할 때 되면은 온갖 진짜 쌓아놨던 감정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어. 일 시작하면 집단 나오는 거 괜찮아요? 좀 빠지는 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 일 뭐 하는데? 병원 물리치료 취직하고 나면 아니 학교 다닌다며? 아 그건 저녁에. 아 학교를 또 다닌다고? 평일 저녁에 학사학위 뭐, 학사학위 만든다고? 아. 1년 더 다닌다고? 아 그래? 그래서 춘천에 더 있으려고. 아 나는 그래서 그냥 춘천에 있는 게 학교 때문에 그런 줄. 난 취직 때문에 그런 줄 알았네. 두 개예요. 하나는 학교가 가까운 거랑 하나는 그 남자친구 지역이 원래 춘천이었기도 하고. 그럼 나와야지.
나와야 된다고요? 어, 시댁이 거기에 있으니까 멀리 멀리 가 멀리 멀리 가야지 바보야. 몇 년에 그러면 이사를 야 인천으로 가. 끝에서 끝으로 가. 인천은 오빠랑 너무 가까워졌는데. 아 내년에 한다고? 그럼 준비해야 되겠네 올해. 몰라 근데 결정 그냥 결정된 게 당연히 없지. 결정을 네가 해야 되는데 그럼 모두가 결정해줘. 아무것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 남자친구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싸워도 좀 얘기 좀 통하고? 네. 야. 그게 제일 약간 좀 저는 집단 오래 했잖아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갈등이 생기면 진짜 집단 안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갈등하는 것처럼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는 좀 같이 집단 오래한 마음 맞는 사람처럼 그게 좀 집단하고 나서 비교 기준이 생겨서 좀 그렇죠.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잘 됐다. 좋네. 그 일을 해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토요일마다 보통 일을 하지 않나요? 토요일 근무도 있을 수 있어. 다 가는 병원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춘천에 그러면 일을 얻는 거야? 네. 근데 자리가 좀 있어? 이게 일 종류가 있거든요. 모달리티라고 되게 쉬운 쉽다고 해요. 하여튼 좀 기본적인 일이랑 도수 치료랑 아니면 신경계 치료가 있는데 모달리티는 되도록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도수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티오가 있긴 있어요. 모달리티가 많아요. 모델리티? 모달리티. 모달리티? 네. 움직임 뭐 이런 건가? 모달리티가 뭐냐면 그 되게 다 알고 있는 그 치료실 들어가면 찜질. 선생님들이 찜질 해주시고 전기 ICT 붙여주시고 그거 그런 거? 파라핀 해준 거예요. 그런 건 좀 단가가 그 월급이 좀 낮나? 네 아무래도 낮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런 말 하면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싫을 것 같은데 하지 마 그럼. 네 알았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미 다 했어. 아~ 안 해도 알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 남자친구랑 그래도 많이 만난다 해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남자친구 집 앞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일하게 되면 또 못 올 수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니가 계신 거면은 어머니가 빌런일 가능성이 좀 있어. 아버지 쪽이 빌런인 것 같아요. 왜 어떤데요? 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저 가게를 뗄 뻔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2주를 기다리고 그렇게 매일 연락을 했는데 안 주던 돈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약간 성격이 와일드 하시거든요. 전화 한번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든든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많을래나? 아 뭔가 가족, 우린 가족이다 이러면서 이 일을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뭔가 네. 그래서 갈등이 엄청 심하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아 네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 집단에서 갈등 하는 수준으로 안 하겠지만 저 원래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 누가 뭔가 시키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닌데 부딪힐 것 같은 배포 부딪히지. 아니 그럼 가족 문화가 달라서 이거 되게 힘들겠는데? 편의점을 형이 하는데 그걸 자꾸 알바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멀리 이사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 맞아. 멀리 이사 멀리 가야 돼. 지리적으로 멀어야겠다. 차라리 저 부산으로 가자. 부산요? 부산이나 아니면 전라도 교통 안 좋은 부산이 너무 편해. 그럼 이 자리가 버려져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 안 돼요. 서울만 와도 좀 멀지 않나? 멀리 지내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니 근데 그 갈등이 되게 심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이런 거고 루카님은 그렇지 않잖아. 가족이 없었잖아. 네. 근데 이 갈등이 생각보다 되게 심해 부부 간에. 가족끼리 가까운 가족이랑 그렇게 가족이랑 그렇게 가깝게 안 지낸 가족 분위기랑 부딪히면은 갈등이 되게 심해. 어떻게요? 뭐 어떻게? 그냥 멀리 가면 돼요? 일단 지리적으로 좀 멀어야지. 멀어야 자주 못 보고 요구하는 게 좀 적어지지. 가까우면은 계속 와라 가라 뭐 이런 게 많아지니까. 아니면 남편만 동의하면은 네. 시댁이랑 안 보고 사는 집도 꽤 많아. 아 진짜요? 내 후배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집도 하는데 그 집도는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네. 하도 싸워서 남편이 그럼 가지 말자 그래서 남편 혼자 가 명절에 애들 데리고. 그것도 방법이네. 그것도 방법이야. 그런 샘플이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지 있는데. 많지 결혼하고 본색을 드러내면 돼. 아유. 아니 그 본인 그럼 남자친구도 자격증 땄나? 같은 학년? 같이 땄어요. 그럼 일자리도 같이 구해? 그렇진 않아? 네. 어. 같이. 그럼 걔도 학사한다고? 네, 걔는 저 때문에 등 떠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중에 혹시 뭐. 아유 고생했다 진짜. 이사하는 것도 고생. 끝나네 진짜. 돈 받는 것도 제일 끝나네.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지겨워요. 그러니까 동금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본인 엄마 아빠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오히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야. 진짜 쓰리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자 일어나. 왜 자? 일찍 어떡해요. 1등이 했어 오늘. 숯불도 안 늦었어. 어? 숯불도 안 늦었어. 너 지금 지각하는 걸로 안 좋아해. 네? 근데 유카님은 지난번에 뿔리님이랑 네. 동민님 보면서 좀 네. 마음이 좀 복잡하다 좋다 그랬나? 복잡하다 그랬나? 좀 복잡 좋은 것도 있고 좀 뭐지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좋은 건 너무 그니까 나무님 말대로 동금이님 엄마인 뿔리님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딸을 데리고 와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집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드라마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그런 샘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느낌이라서 저한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때 들으니까 좀 질문 좀 질문을 해. 루카님은 뭐 루카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어? 좀 물어보든지 해. 어떻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 그냥 간단히. 그냥 좀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잘 왔어요. 그건 너무 간단.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이거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 네, 뭐지? 이사 때문에 집을 구하는 일, 그리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으로 줬던 돈을 돌려받는 일, 이사 준비를 하는 일,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잠깐만. 동민이 질문한 게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냥 들으면 루카님은 다른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얘기가 끝나야 돼요. 아니지. 본인이 궁금한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른 질문하면 루카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지내냐고요? 이걸 간단하게 엄마 아빠가 이혼 일단 하셨고 그리고 저는 완전 어릴 때 동금이님보다 조금만 어릴 때 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내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친척집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의 형제
형. 이거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생사도 몰라. 알고 싶지가 않아. 뭐 어때? 아니 좀 물어봐 좀. 뻘쭘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뻘쭘해. 어. 그럼 큰아버지 큰엄마가 잘해줬냐? 뭐 아니냐? 아까 했던 얘기 들으니까 좀 힘들어. 이렇게 좀 물어봐. 그럼 루카님이 대답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하겠다 하겠지. 아, 쟤 꼭 지 엄마 같네. 눈치 살살 보면서 궁금한데 얘기 안 하고 그게 신뢰될까봐. 사회에선 그럴 수 있는데 집단에선 그게 더 신뢰야. 루카님은 뭐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이렇게 얘기해서 듣기에는 좋은데 루카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어린 시절 이렇게 해야 루카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루카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좀 이렇게 와 닿지. 거의 어떻게 보셨어요? 큰 집에서요? 별로 안 좋게 지냈어요. 큰엄마 얘기 짧게 큰엄마. 나쁘냐? 되게 키워주시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심한 정도 학대는 아니었고 되게 심한 분들은 엄청 심하니까 하여튼 구박받고 맞고 욕먹고 일하고 그랬어요. 집안일은 저희는 봤을 때 그 많이 뭐라고? 이질감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동금이님은 안 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어른들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질감이요? 어른들? 내가 그 뭐 누가 아까 결혼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게 그렇죠. 약간 저는 지식이 아예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뭔 얘기지 이런 너무 다 낯선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뭐 집 얘기도 나오고 거의 뭐 그런 주식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그냥 흘려 듣기만 하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어른의 입장에서 동균이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앞으로 본인이 살아야 될 삶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모습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잔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입장은 그렇다고. 이렇게 주워들 것 같고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기 진짜 좋을 거예요. 경험담이야? 이제 지하. 아니 그 저도 그 좀 뭐 그 어릴 적부터 조금 약간 학교 벗어나고 부모 밑에서 자라 부모 밑이 아닌 곳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른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진짜 많았는데 그렇지. 그때 되게 주워들을 때 저도 약간 그 동금이님과 비슷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집 얘기하는데 보증금이 어쩌지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들 나오기도 그렇지.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중에 조금 살다 보면서 되게 갑자기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이해 못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같이 그래도 물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생각한 게 왜 이런 거는 사회교과서에 없을까? 사회교과서에? 네. 교과서 만든 인간들이 교수들이어서 그래.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라. 근데 루카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들었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뭐 살았죠. 죽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뭐지? 약간 그런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서 그냥 그런 거에 그냥 견디면서 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자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위험한 수준은 없던 것 같아요. 아, 칼로 긋기는 했는데? 네. 깊게는 아니고? 네네. 저는 근데 그 막 자해 충동이 엄청 심하진 않아가지고 좀 지나갔었어요. 아,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죽을 정도는 아닌 정도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게... 뛰어내리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뛰어내리진 않았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저 진짜 창피했던 거 옛날에 얘기했나? 대학생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학교 옥상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나 들은 거 같아. 네, 뒤를 딱 봤는데 한참 울고 뒤를 봤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누가 저기요 저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봤는데 사람이 진짜 내려와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창피해요. 아 그때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진짜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왜냐면 학교 건물이 되게 낮았거든요. 거기서 뛰어가서 다리 다친 거 딱 아니 누가 좀 사람 모으기 전에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저기요 한 사람이 먼저 말했으면 창피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돼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 난 거겠죠?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돈 가져서 누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사람들 다 몰려오는 거죠. 근데 루카님은 그러면 힘들 때 네. 본인의 삶은 확 그니까 뭐 자살 시도가 아니더라도 확 나버리거나 그렇지 아는 이유는 뭐야? 그냥 어쨌든 계속 버텨냈잖아. 확 나버리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집단하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집단하기 전에 그 큰 집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옆집에 교회 아주머니가 이사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동네 애들이랑 그 벨 누르는 장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눌렀다가. 근데 보통 그런 혼나는데 들키면 너네가 그랬니? 이러면서 뭐지 과자를 주시겠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그때는 교회였고 그 나중부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네. 책 보고 그림 그리고 그냥 혼자 그때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나 글 보면 좀 기분이 썩 안 좋아요. 하여튼 되게 그런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기분이 뭐라 해야 되지? 그게 그냥 봐서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너무 싫죠 솔직히. 그때 봤던 책도 조금 힘들어. 책은 좋아요. 제가 그때 썼던 일기나 그림이나 그런 게 싫어요. 집단은 원래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디자인 졸업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그래서 전공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리학 강의 같은 걸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무님이 기초 강의를 해주셨는데 상담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겪어보고 싶으면 집단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다 해서 그때 뭔 모르고라고 한 표현 너무 웃겨. 뭔 모르고. 원래 그럼 상담을 하려고 왔었던 거야? 관심이 있었지. 네, 심리학. 그러면 어떻게 왔던 거야? 지금 다른 일하고 있어. 왜 그걸 안 했냐고요? 아주 좋아. 질문 계속 물어봐. 관심 가져줘. 좋아요. 물어봐 보세요.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을 감당하고 상담사로 누군가 이렇게 대한다는 게 제가 할 깜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리고 심리학이 왜 궁금했냐면 저한테 그냥 필요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들으니까 어때? 얘기 좀 해. 들으니까 어떻다고. 저도 원래 심리학 관심이 멀리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너무 관심 있으니까 엄마가 막 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그래서 여기를 더 찾은 것도 있어요. 엄마가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네. 좀 생각이 바뀐 게 옛날에 심리학은 얘기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냥 심리학이 심리학자들이 꿈이다 라고 계속 다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기특해 하시니까 그냥 그게 듣기 좋아서? 네. 뭔가 내 앞에 미래가 정해져 있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저랑 계속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서부터 이제 지하교를 정하고 뭔가 앞에 좀 다른 게 뭐 심리학이 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걸 보는 다른 걸 보는 좀 그걸 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하교 가서 좀 더 많은 경험 해보고 그러면 결정이 되지 않겠다. 지하교는 뭐 배우는 거예요? 일단 저번에 철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철학이랑 인문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학년에 25명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필수 과정 수업들 하고 동아리 하고 그다음에 자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들게 되면 그 진짜 바쁘게 살아요. 거기서는 숙제를 있고 거기서 도금이님은 철학이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 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 엄마 그거 때문에 저한테 추천을 한 건데 평소에 일단 그런 얘기들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 게 저한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하나를 다 읽는 걸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내가 아니 책은 안 읽어도 돼. 책은 한 40대 돼서 읽으면 돼.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내지고 제대로 된 애가 없어. 40대쯤 돼서 인생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겪고 나서 책을 읽어야 진짜 그때부터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어디지 어렸을 때 읽는 책은 의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40대쯤 돼서 인생 살아보고 아 보증금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소설을 읽어야 씨발 보증금 씨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무 의미 없어. 책 읽지 마. 저한테 맞는 그 이 시기에 맞는 책을 읽는 거죠? 그 시기에 있는 맞는 책? 응. 만화책 봐, 만화책. 요즘 제가 저번에 저는 도서관 가서 책을 딱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게 사춘기 소설이거든요. 그 성장하는 제 나이 때쯤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있는데 딱 담배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기 저 보면 처음 여기 에어컨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책보다는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삶을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책을 지금 읽어야 된다, 언제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 동금이님이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제일 버려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책 지금도 읽을 수 있고 나중에도 읽을 수 있고 책 읽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동금이님 전에 학교 얘기할 때도 되게 이 학교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대가 조금 나중에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갖고 가면. 근데 책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저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정보를 기록한 어떤 문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 정도로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아까 나무님이 교과서에는 왜 그런 게 안 나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공부님이. 근데 교수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라고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철학만 하고 그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비실용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도 교수님을 보고 놀라시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알바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욕쓸 일도 있겠다. 그러네. 정말 이런,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보호해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동근님이 직접 겪을 일이 없잖아요.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정말 동금이님이 어른으로 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랑 정말 부딪혀서 동금이님 걸 챙겨야 되는 날이 많거든요. 그거는 일을 하면서 정말 잘 겪을 수 있어요. 돈을 받고. 저도 알바를 한번 찾아봤는데 미성년자 알바는 이제 고1 되는 거예요? 저 고1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이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일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준법적인 일이 아니라서 아니요. 나올 수도 있어요. 17살이 되면 아니, 그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합법인데 전 중학생 때 다 알바했는데 전단지를 돌린다던가 근데 이게 어쨌든 합법적으로 인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과정에서 되게 좀 강압적이거나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되게 뭐 돈을 잘 안 준다거나 그치.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모였어. 뭐 전단지 알바 하려고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무서운 형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무서운 형들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날 번 돈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 근데 돈 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난 놀고 싶고 놀면 돈이 필요한데. 근데 그때 어떻게 버텼어? 예? 어떻게 버텼어? 그렇게 힘들었잖아. 어떻게 버티냐고?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책 많이 읽고 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좀 자부심에 좀 현실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동급생들 보면 좀 무시하고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이러면서 약간 되게 사실 좀 같이 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저도 좀 책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책으로 뭔가 얻은 게 있잖아요. 근데 책만 보면 그래요. 뭔가 겪다가 힘들어서 책을 찾는 거랑 책만 들이파야지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뭐 몸으로 보려고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삶이 힘들 때 책을 통해서 좀 삶을 버텨낸 거잖아. 나는 루카님이나 코엔님 얘기한 것처럼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지하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근데 뭐 하루짜리 단기 알바 같은 거는 방학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나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책은 내가 쓰거든. 그 책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 너무 많아. 우린 책이 진실을 포함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 어렸을 적에는 아니야. 다 헛소리야. 다 사람들의 머릿속 나온 거라서 결국에는 코야님이나 루카님 얘기한 것처럼 경험 많이 하고 힘들 때 좀 책 통해서 좀 버텨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세상에 나쁜 놈이 많잖아. 나쁜 놈들이 쓴 책이 되게 많아. 어때? 근데 이게 약간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게 저한테 지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다른 애들은 지금 나이 때 분이 몰라서요. 뭔가 그런 식으로 어떤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절로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박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돼. 네. 꼭 책 읽어야 좋은 게 아니야. 전단지 나눠준 알바 하루 해보는 걸 추천해요. 정말 세상에 대한 냉소와 멸시를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면 또 할머니들한테 많이 치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전자제 나눠주는 것도 또 터가 있다고 기싸움이야, 내 나눠준 사람들끼리. 알바 처음 했을 때가 고1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집을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알바를 하면서 진짜 쥐꼬리만 돈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혼자 돈을 벌면서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의 질이라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때는 시급이 5,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3,000원이었을 거예요. 아, 근데... 둘이 또 차이가 있잖아. 아니야? 나이가?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아, 그거 감안해서? 왜 기억 안 나? 나 중학교 때 집문 돌렸을 때 1,000원을 받았어. 와. 중학교 때나. 10,000원씩 올랐죠. 맞아요, 또 올랐죠. 그래서 하여튼 책을 너무 읽어야 된다, 강박을 벗어나, 경험이 훨씬 중요해, 삶은.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읽는 책은 또 달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직업 체험 그런 거잖아요. 아, 쓸데없는 거 빨리 만들어. 애들이 마트 체험 되게 좋아하거든요. 띡 하는 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 재고 채워야지. 사실 제대로 못 가지. 뭐 들고 해야 되고. 되게 힘든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안 하면. 그렇죠. 일만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일만 있으면 다행이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그렇거든요. 진짜 저 알바 처음 딱 했을 때 저를 본보기로 올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진짜 뭐 호되게 당했어요. 일을 잘 했는데도 혼이나. 되게 혼란스러워 그때는. 진짜 그런 되게 불합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고민 많이 하고 뭐 틈틈이 경험도 하고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동인이 그렇게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스플 먼저 얘기해. 제가 그 한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요. 그래서 집단을 못 나오고 3월? 2월 마지막 주 지나서 3월 4일쯤에 처음 좀 다시 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마무리? 네. 루카님 얘기 어떻게 지내는지 좀 자세히 듣고 그리고 옛날 얘기 들었을 때 뭐 아는 얘기기도 하고 몇 번 듣기도 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될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좀 루카님 얘기 들으면서 루카님은 이제 그 책 읽고 막 그림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 힘들 때 좀 이겨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좀 나도 잊고 있었는데 나도 힘들 때 나는 음악이었어 그게. 락음악. 그래서 락 스피릿으로 이겨냈지. 잘 들어. 아 그럼.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근데 말씀하시면서. 락 스피릿에 빠져서 미친 짓 많이 했거든. 뭐였는데? 머리 길러고 머리? 아니 학교 다닐 때 뭐 그러니까 뭐 했는데? 학교 입고 체인 달고 이름이 기억난다. 이상한 애 왔어 그냥. 그래서 그냥 그때 감정이 좀 어떤 감정일지 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동금이님은 아니 오늘 동구미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랬을 때 동구미님이 자기 생각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동구미님 나 이런 책 좋아하고 이런 책이 본인한테는 좀 이런 책을 읽고 싶고 이런 책을 읽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동구미님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게. 근데 나는 또
글쎄 뭐 잔소리면 잔소리인데 집단의 기회가 왔으니까 꿈을 버려야 돼. 꿈을 갖지 마. 어? 지금은 없어요. 어? 지금은 없어요. 그거 찾으려고도 하지 마. 아무 척에 쓸모가 없어. 엄마는 뭐 어렸을 때 꿈이 일하는 거였어? 꿈이 대기업 직원. 아, 꿈이 대기업 직원이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였어? 아닐 거 아니야. 아빠도 아닐걸? 아빠도 그 회사원으로 일하는 게 꿈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되게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런 고민하는 거. 난 뭐 할까? 이런 거.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즐거운 걸 했으면 좋겠어. 지금 재밌는 거.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걸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해도 돼. 근데 나한테 그런 감량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아무 일이나 하면 돼. 왜냐면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없으면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일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못 가져. 그 사람한테. 아무리 왜냐면 그러면 삶의 괴리만 커져. 난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난 거기에 몰입할 능력은 없어. 근데 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삶에 대한 괴리감만 커지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 근데 봤더니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가 거리끼리 다른 사람보다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걸 직업으로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면 돼.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내 삶에서.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동금이님 그 일을 해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 나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실험해봐 동금이님 스스로를. 그래서 꿈을 두고 내가 거기에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세상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야 원하는 거 해야 돼. 꿈을 가져야 돼.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지. 나는 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럴 뭐라 해야 될까 마음도 없어 일단. 뭐 아니면은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책보다는 일을 해보라는 거고 그래야 나를 더 알 수 있거든. 진짜 그 상황에서 난 무슨 행동을 하는가. 책에서 나 멋있게 막 위기를 극복하고 근데 나 우울해 씨발. 아무 의미가 없어. 막 우울한 내가 나지. 그럼 난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고 살까 이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동금이님 스스로를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상해. 저 할게요 저. 사실 뿔리님이 동우이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든지. 그래서 내가 뿔리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을 쪼는 거야. 그래서 꿈을 버리는 것도 비슷하다고 느껴. 살면서 경험하다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면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이상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추는 거는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괴로운 거고 본인이 그렇게 살면 본인이 괴로운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봤거든. 나 어렸을 때는 진짜 어른들이 많이 물어봤어.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 그 어린 애들한테 너 뭐 할 거니를 물어보면 나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과거에 생각한 적이 없거든. 난 옛날에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 모든 사람들의 어린아이들 꿈 대통령. 이거 더 의미 없다. 근데 한번 생각했지. 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꿈 얘기를 많이 물어볼까? 그랬을 때 아 이게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뭔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버텨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고민하고
그래야 좀 본인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뿔리님도 할 거 다 했어. 아까 루카님이 얘기했잖아, 좋은 엄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방을 치우던 뭐 샤워를 하든 안 하든 하루 종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대신 같이 살 때 가족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만 얘기를 해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나중에 서로 좀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동거배님도 많이 경험해보고 그러면 좋겠고. 그리고 루카님이랑, 아, 루카님 아무튼 이번 주 이사 때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튼 잘 끝나서 다행이고. 그리고 루카님이 이렇게 뭐 힘들 때 연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난 되게 좋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도, 내가 가서 뭐 싸워줄 순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뭐 그림 그리고 책 보면서 왔었지만 지금은 뭐 나나 수풀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하면서 아무튼 힘들 때마다 좀 잘 버티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렇고. 그리고 코야도 계속 직업 고민 계속 고민하고 얘기해줘 집단에서.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이번 주에 그 집 때문에 진짜 막막했는데, 사실 숲을 떠오라고 같이 떠올랐는데 뭔가 숲으로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무님한테, 나무님이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제일 현명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물어보고 연락했었는데 되게 든든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좋았어요. 그리고 숲을 온,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지난주에 왔거든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아까 그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노래 들으면서 듣다도 자기 얘기 해준 것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좋아요. 그리고 동금이님한테 막 얘기 들으면서 막 이것저것 저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금이님 나이 때 뭐 했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건, 일을 많이 해보면 좋은 점은요, 왜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뭐가 돼야 된다, 뭘 돈을 얼마 버는 게 좋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동금이님한테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듣기에도. 근데 이걸 샘플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일을 보고 저기서도 일을 보고 이걸 다 갖고 쌓다 보면은 난 여기보단 여기가, 이런 기준이 생겨서 되게 좋거든요. 전 지금 대학교를 두 번 왔지만 저도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을 줄 전혀 몰랐어요. 되게 인생은 되게 의외의 것들이 많다는 거, 겪어보는 게 내 거라는 거,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코야님이 직업 고민한다는 얘기는 방금 들어서 알게 됐는데 궁금해요. 얘기 듣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뿔리님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제 눈에 좋은 엄마 되게 좋았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상입니다. 저 할게요. 동구인님이 이번 주에 와서 지난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되게 좋고, 그리고 졸업했다는 것도 너무 축하하고, 학교 가서 되게 어떤 일이 생길지 많이 기대가 되겠지만, 같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밴드만이라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어떤 일들을 겪었지, 마음이 어떤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동구이님이 아까 그 울음을 참았던 이유가 난 여기서 어리니까 조금 어리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어린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좀 더 뭔가 해도 되는 거? 그래도 그걸 커버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아, 나 너무 꼰대 같다. 그... 괜찮아, 좋아. 이겨. 그래, 자극하고 있는 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아까 루카님도 샘플을 많이 모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고 동금이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겪으면 좀 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규칙을 깨거나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스프리 그 락스피릿 얘기할 때 되게 그냥 좀 공감대 형성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나무님이 직업 관련해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이런 얘기를 좀 꺼내볼 수 있고, 그리고 루카님 이번 주에 미실이 와가지고 되게 걱정됐거든요. 되게 저번 주에도 사실 좀 못 감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이 됐는데 같이 와서 그래도 얘기 나누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 할게요. 저는 저번에 코야님이 그 정당 쪽 일을 하시고 되게 잘 나간다고 하셔서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왜 그걸 계속 안 할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저도 그건 좀 궁금한 그랬어요. 그리고 왠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치가 좀 보게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화님은 아까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책이랑 그림을 그렸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감정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들었고, 뭐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이모를 모시고 셋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척추에 그 쇠 나사를 한 30개 이상 박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거기 마사지를 받았어요. 제주도에 마사지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너무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랑 너무 상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도 제가 한동안 막 그런 걸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또 많은 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야님이나 루카님이나 서윤이한테, 동금이한테 정말 도움이 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나 남편이나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 아까 동금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딴 애들 공부하는데 넌 책이라도 읽어야지 라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읽어라 하는데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실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저도 알바 같은 건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저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고 했으면 좋겠고, 지난주 갔다 와서 동금이가 밴드에 오늘 좋았어요 라고 썼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 좋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집에서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요즘은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많지 않고. 정상이야. 누가 엄마랑 대화를 해?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렇게 와서라도 궁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플링.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전 동금이도 걱정이 됐고, 동금이한테 또 이게 스플링이 필요할 텐데 또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일단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들수록 그러니까 지하교를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었으면 솔직히 지하교 못 갔거든요. 근데 약간 딱 좋은 타이밍에 와가지고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되게 좋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아빠가 싫어할 거야. 슬슬 비밀을 보이고 있어.
사실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른데 완전 180도 다른데 계속 엄마 아빠 얘기를 듣다가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약간 원래 알 정보랑 좀 이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미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엄마 아빠 말 듣는 안 듣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폭발을 할 것 같다고 아빠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좀 앞에서 좀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솔직히 너무 하기 싫거든요. 방 치우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것들 정말 더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에서는 말 못하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계속 그 말 없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신경전.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엄마도 옆에서 계속 아빠한테 얘기도 해주는데 야 엄마 힘들겠다. 네. 동국이가 아빠랑 얘기를 해. 좀 마주해봐. 연습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아빠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섭겠지만 그냥 아빠도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되잖아 그럼. 마주해 그리고 피하지 마. 아니, 저번에 제가 아빠가 엄마한테 공 치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 공부도 좀 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였네. 근데 이제 제가 대답을 시간 못했어요. 근데 아빠가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너 아빠한테 덤비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한다고요? 덤비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더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폭발하거든? 그럼 덤비는 거 아니고 아빠 얘기 좀 해요. 얘기를 해봐. 아빠 나는 방을 왜 치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방을 치우는 게 본인이 일부러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좀 힘든 거잖아. 치운다는 자체가 그치. 그걸 어필을 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다 본인이 본인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 이게 좀 받아들여져. 아 나는 방을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나는 방을 못 치우는구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해. 안 그러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마 위해서 아빠랑 좀 마주해. 그러니까 엄마 양쪽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또 나도 뭐라 하거든. 엄마 지금 세 명이 눈치를 보고. 이번 주에 한번 얘기하자.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요. 그래서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해. 소리 못 지르게. 좋다. 해봐. 네. 이번 주 숙제? 네. 그럼 밴드에 올려줘. 네. 대박이. 벌써 심장이 쫄려. 감사합니다. 떨리겠다, 동생이. 다 했어, 마무리? 네. 그래, 해결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